네, 오늘이 8월 3일입니다. 오늘도 무지하게 덥습니다. 자, 이 시간에는요, 요즘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있는 자, 이 식물, 냄새가 역겹다고 해서 누린내나무, 또 치어동나무, 대똥나무, 누리장나무로 불리는 자, 이 식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이 누리장나무는요, 잎을 떼서 비비면은 냄새가 좀 특이한 냄새가 나긴 합니다. 그런데 저는 이 냄새가 그렇게 싫지는 않아요. 딱총나무하고 가죽나무에서 나는 냄새, 그거하고 좀 비슷한데 저는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일부러 저는 냄새를 맡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 꽃에서 나는 향기는 기가 막힙니다. 자꾸 맡고 싶어요. 지금도 향이 너무 좋아요. 고급 향입니다. 자, 그래서 관상용으로 손색이 없고요. 또 효능은 기가 막힙니다. 심장병이 좋고요. 협심증, 또 동맥경화, 그리고 관절염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고요. 고혈압. 아무튼 효능을 열거하면 끝이 없습니다. 만병통책이에요. 자, 잎, 뿌리, 줄기, 전초를 약재로 쓰고요. 어린 수는 데쳐서 나물로 드실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요즘 화려하게 꽃이 펴가지고 향이 너무너무 좋은 누리장나무, 대똥나무. 자, 대똥나무 꽃이 상당히 예쁘죠?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